안녕하세요, 게임볼 TV입니다. 오늘 플레이해본 게임은 넥슨의 신작 모바일 게임 카운터사이드입니다. 지난 CBT에 직접 참여하여 플레이를 해봤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많았던 베타 테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식 서비스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바뀐 점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터사이드는 클로저스를 총괄했던 류금태 PD가 설립한 스튜디오 B사이드에서 개발한 모바일 2D 행스크롤 RPG 게임으로 이면 세계가 존재하는 가상현실 배경의 독특한 어반 판타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운터사이드에서 주인공은 유미나가 신입 카운터로 입사하며 시작되는 메인스트림과 현실과 이면 세계를 오가며 의문의 조직과 대립하는 외전이 존재합니다. 플레이를 해보니 확실히 다른 양산형 게임과는 차별화된 스토리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등장 캐릭터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피미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굿 퀄리티의 라이브 2D 일러스트와 수준 높은 배경음악 덕분에 생각보다 몰입도가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스킵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였습니다. 게임의 UI는 상당히 심플했습니다. 메인 화면 또한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가상현실의 느낌을 잘 살렸으며 버튼의 배치와 컨텐츠로의 이동 및 구성이 깔끔했습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방식은 소녀전선, 경남항로, 팔라독을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다수의 소대를 편성하고 배치하며 SRPG 방식의 블록맵을 통해 소대를 조작하여 전투에 돌입합니다. 전투의 방식은 턴제가 아닌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코스트를 사용하여 유닛을 뽑고 앞으로 전진하며 싸우는 횡스크롤 전투 방식으로 탈라독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출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딜러와 탱커, 힐러 등 각 캐릭터의 포지션에 따른 배치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CBT에서는 딜러가 탱커보다 앞에서 싸우다 쉽게 죽는 등 캐릭터마다 포지션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애매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서비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어 상대 유닛의 상성을 고려해 디펜더에게 강한 레인저를 배치한다거나 후방에서 스트라이커를 저격하는 스나이퍼를 선택하는 등 실시간으로 적재적소에 유닛을 배치하여 전략적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운터사이드에서는 스트라이커, 레인저, 스나이퍼, 디펜더, 서포터, 시즈, 타워 이렇게 7가지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현재 90여종의 캐릭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반 스토리를 플레이하다 보면 현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SSR 캐릭터 서윤과 카일 윙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리세마라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느껴졌으며 난이도 역시 적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초반 팁으로는 초반에 힐대 위주로 레벨링과 강화를 해주면 막힘없이 클리어가 가능하며 주시윤의 범위 공격 또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역시 트렌드에 따른 자동 전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에서는 자동 사냥의 배율이 없어 전투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정식 서비스에서는 2배속이 추가되어 좀 더 스피드한 전투가 가능했습니다. 콘텐츠로는 플레이어가 회사를 운영하는 설정으로 자원을 수급하여 직원을 채용하거나 연구소에서 기술 훈련을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삼선을 건조하여 자신만의 회사를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세사리를 얻을 수 있는 콘텐츠인 자유계약과 24명의 소대로 8인이 함께 보스를 공략하는 4명 프리트라, 인스턴스 로그라이트 모드인 다이브, 실시간 PVP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막 오픈한 게임이지만 즐길 거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턴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수집형 RPG 시장에서 카운터사이드는 과감하게 실시간 횡스크롤 전투를 도입하며 RPG 장르지만 뻔하지 않은 액션과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은 게임을 잘 만들고도 운영과 유저와의 소통에 실패해서 한순간 망해버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유저들이 게임을 고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카운터사이드는 프리미어 테스트 때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하여 정식 출시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스킨 역시 정가로 판매되고 함성 건조 또한 유료 뽑기 방식에서 인게임 플레이의 재료로 확정 건조되는 등 테스트에서 비판받았던 대부분을 개선하여 소통에 어느 정도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론칭 이후 최대한 빠르게 유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가 기대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주얼 노벨, 수집형 RPG 장르를 선호하고 메카닉에 관심이 많다면 이 게임을 한 번쯤 플레이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